그리고 아까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새로운 트랙을 만들고 계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건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정규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몇 트랙이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동안? 지금 만든 거는 뭐 이게 다들 제 사운드 클라우드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하냐고 하시는데, 진짜 거의 뭐한 1년 가까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공개로 돼 있으니까 좀 진짜 많아요. 뭐 트랙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거를 묶어서 이제 한 11곡에서 12곡 정도 구성을 하는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EP를 내고 싶은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근데 EP를 제가 안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선 킹맥으로서 내는 첫 앨범인데, 저라는 다양성을 보여주기에는 EP라는 거는 너무 곡수가 적고, 부족하다. 예. 그리고 제가 실은 프로듀싱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발매 트랙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쵸. 그래서 그 예전에 만들었던 뭐 하우스나 베이스하우스, 뭐 혹은 일렉트로 테크노 성향의 트랙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흐름 놓치면은 발매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유행이 다시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버리느니 그냥 일단 내고, 타이틀이나 뭐 썸타이틀 정도의 트랙들을 이제 피처링을 붙여서 그거를 좀 프로모션을 하자라는 계획으로 일단 정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규 앨범이 목표하는 게 네. 약간 주류에서 유행할 수 있는 히트곡까지 노리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뭐 소위 말씀드린 128bpm의 트랙은 한 곡도 없고요. 저는 이 앨범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싶은 거는, 뭐 증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추구하고 싶은 느낌은 뭐냐면요, 그 간혹가다 DJ, 저희가 좋아하는 DJ들도 댄스 트랙이 아닌 앨범을 묶어서 낼때 진짜 그 이상, 그 사람이 DJ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음악인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 좀 있죠, 그게. 저는 그거를 되게,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데이비 게타 옛날에 빨간 앨범 뭐죠? 한 2년 전에 나왔던 거? 2CD로 나왔던 게 있어요. 네. 그게 사실상 그 사람이 세계적인 땅.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앨범이 맞아요. 뭐욕좀 하면서 X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CD는 완전 개커머셜, 진짜. 뭐 예를 들어 인트로도 없어요. 그냥 8마디가 인트로예요. 15초 믹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믹스도. 근데 두 번째 CD를 열면은 데이빗 게타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의 음악들이 다 있어요. 뭐 처음에 게이클럽 가서 뭐 애시드 테크노 틀 때부터의 그런 성향 트랙들부터 보컬 한마디였고. 그래서 저는 와, 이 사람은 진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섭렵한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 데이빗 게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러브 이즈 곤 이후로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너무 모르겠고. 커머셜해졌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형이 그 본질적인 걸 잊질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앨범을 통해서 보니까는 저도 뭔가 그런 비스무리한 거를 뭐 어찌됐건 추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좀. 그러면 발매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발매는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또 피처링이나 이런 거를 좀 부탁하는 입장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목표로 하는 거는 1월 말 정도로 하고, 발매를 1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월에는 그래서 그 앨범에 있는 곡들로만 단독 쇼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되게 궁금한 게, 사실 뭐 아까도 그 카나지? 카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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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라반이란 그 앨범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유통을 안 하고, 이번 앨범도 그러면 정규 앨범을. 정규는 국내는 해야겠죠. 국내외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전부터 너무나도 그 생태 시스템을 이해를 할때막 해외들도 보면은 음원 수익으로 크게 안 나잖아요. 나긴 나겠지만, 물론 우리가 봤을 때큰 돈일 수 있겠지만, 걔네 전체적인 인컴에 보면 몇 퍼센트 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는 게, 앨범을 내면은 이걸로 투어를 잡을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왜냐면 그냥 DJ 셋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맞다. DJ 셋이 아니라 공연할 때 라이브 라이브 셋으로 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예, 그 라이브 셋은 실은 이제 제가 에이블튼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듀싱도 하고, 라이브 셋도 간혹 하긴 했었는데, 원래 개인적인 욕심은 오디오 비주얼 라이브 셋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세번 해봤거든요, 큰 무대에서.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내려올 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믹스 누르는 타이밍에 바로 다음 박자에 영상도 론칭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이 관중이랑 호흡을 잘 전혀 못하더라고요. 이게 제 장점인데 계속 그러니까 이거 봐야 본인 되거든요. 스타일이 워낙 이제 호흡하는 건데,
이제 머리를 이제 내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이제 엄청난 재능을 갖고 계신 비주얼과 조명을 모두 섭렵하신 네. 아가트랙님이랑 협업을 통해서 라이브 무대를 조금 더 프로덕션을 좀 써가지고 네. 무대 디자인도 좀 이쁘고 남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단독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콘서트를 개인 단독으로 지금 준비하고 네. 있는 거예요? 아 공연장 혹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없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데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크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열심히 하면 알려질 거라는 생각에 좀 다시 뭐 여러분이 보시든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킹맥이라는 브랜딩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제 것도 오시면 데덴드가 우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좀 킹맥 브랜딩을 안 하면은 이게 지금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랑 얘네들이 몰라주면 이제 이런 풀치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킹맥 뭔가 칼국산 프렌즈 같이 어떠한 새로운 부재를 갖고 네. 제가 이제 사단을 이끌고 뭔가 공연 같은 걸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이키드라는 곳에서 데뷔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봤어요 킹맥을.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되게 창의적인 플레이로 네. 사람들 되게 좀 붐업시키는 그런 게 되게 인상에 되게 깊게 남아서 최근에도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때 얘기 이제 회상하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송창식 씨 노래를 네. 매쉬업을 해서 그때 틀더라고요. 아 어떤 노래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뭐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송창 매시업은 아니었고요 리믹스를 했었었는데 그 이제 볼티모어 베이스라고 삐모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삐모어 같이 이제 가나다라 음악을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의회 이거 이제 보컬 포인트 사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냥 우스개로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아요. 음악을 틀 때 막 미쳐 있는 것보다도. 근데 그래서 틀었는데 그게 입성문을 타고 타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피날레 무대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대박. 저는 뭐 그런 뭐 국악을 뭐 해야지 이런 사명감은 전혀 없이 만든 건데 네. 네, 국악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친구가 뭐예요? IT라고 송소희 씨 잘 지내시죠? 네. 한국적 EDM 네. 많이 하시는데 아 근데 정식 릴리즈 하지 않은 게 입소문을 타고 어떤 페스티벌 무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그때까지 이제 아까 목샤 그 면접을 봤을 때부터 네. 그때까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집안이랑 한 통화의 전화도 못했었어요. 집안에서는 이제 저 뭐 교육열도 되게 심하셨고 그때 부모님 아직 미국에 계시고 아니요 한국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동아시아 국제 학부를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전 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토플 점수가 높아서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실수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환불을 받았죠. 학교에서 제 계좌로. 그러면 부모님 속이고 음악한 거네요? 그죠. 그걸 아셔가지고 뭐 안 본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럼 성공하면 찾아뵙겠습니다. 단호했다. 아니 너무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학교 갔는데 막 국제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데 네. 제가 이걸 갖고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하겠다만 그리고 과도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아무래도 뭐 학교 간의 경쟁도 이런 것도 있지만 통계학 교수님이 네. 스태티스틱스 교수님이 지극히 한국분이시거든요. 정말 한 55, 6까지 되셨는데 근데 수업을 학과장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교수님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데도 얘가 뭐 하는 건가 싶고 저는 음악에만 미쳐있는데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되게 그러다가 하이서울 때 그걸 신문에 광고를 냈나 보더라고요. 네.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부모님이 오셨어요 몰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나이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시청에서도 인정해주는 네.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송창식 그 노래가 진짜 네. 소중한 노래죠. 그 저와 네. 이제 크리스피 크런치와 또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또 콘서트의 오프닝 DJ를 네. 주시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 감사드린다는 말을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더 자주 불러주세요. 끝으로 우리 저기 킹맥 씨의 앞으로의 포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선 와우 TV에서 저는 이런 DJ와 프로듀서들의 심층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또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주신다는 점에서 되게 뭔가 신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좀 많이 부끄럽고 감사하기도 한데 네. 그
진짜 형님의 비전같이 국내 DJ들도 그렇고 프로듀서들이 본인의 음악이 꼭 아니더라도 리믹스더라도 계속 저는 뭔가 창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근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DJ들을 보더라도 크리에이터들보다는 그냥 플레이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의 새로운 붐이나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첫 스텝을 뭔가 같이 뛰었다는 느낌에 좀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이제 라이브가 준비가 되면은 와우 콘서트에서도 뭐 킹맥 라이브 셋으로 찾아뵙고 싶지만 우선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첫 번째는 와우 콘서트 때 이제 웜업 DJ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많이 와주셔서 이제 멋진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새로운 분위기도 같이 연출해 주시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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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